온갖 차별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하나로 뭉쳤습니다. 조국이 힘들 때마다 타국에서 힘을 모았습니다.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품고 일본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제1동포들. 250만 동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의 73년 역사를 만나봅니다. 일본 오사카를 비롯해 관서 지방은 제1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오사카 시내에는 관서 지방 동포 사회의 큰 축인 민단 오사카 지방 본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오사카에서는 민단 주최로 8.15 광복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4회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민단이 출범한 광복 이듬해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렸습니다. 일본에 사는 부인들도 한국에 뭐 잘 되기 싫으면 막 열심히 우리 힘들음수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총영사에 이어 민단 오용호 단장의 기념사가 이어집니다. 80년대, 90년대처럼 제일 한국인 모두가 민단을 필요로 하고 민단과 함께했던 그 시대의 광명을 되찾아 신종기자와 일본 국적 동포도 망하여 시대에 맞는 민단으로 이끌어 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살아남기 위해 일본으로 들어온 200만 명 중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일본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제1동포들입니다. 패전 후 잿더미가 된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가는 동포들을 위해 민단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법적, 경제적 차별 철폐, 활발한 애국애향 운동을 벌이며 조국과 동포사회의 큰 버팀목이 되어온 민단.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제1동포의 긍지를 차시대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민단을 중심으로 우리 제1동포 사회가 항상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상당히 그 동포 사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 해나가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 구호 증진에 앞장서자. 제1동포들은 74년 전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날을 일본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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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자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이 행사를 계속하는 국경 행사가 하거든요. 제주 출신으로는 31년 만에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의 수장이 된 오용호 단장. 오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 중앙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오사카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정책까지 결정해도 여기서 결정하자면 집행을 못해요. 아주 중요하죠. 전국 지방단장 회의에 앞서 중앙집행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앙본부 임원과 지방본부 단장, 고문들이 참가해 민단 중앙본부의 하반기 방침을 재정리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과 민단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저 의사소통이 되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어려운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일본 물건 불매 뭐 반 아베 노 아베 하지만은 우리 또 실정이 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의사소통이 되니까 아주 좋았어요. 뭐 정치를 떠나서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그 각계하시라 그러죠. 예, 연결해낼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민단은 제1동포들의 차별 문제, 민족 교육 문제, 재외 한국인 선거권 부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제1동포 대통합과 생활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민단의 정체성 확립운동 등의 대방침을 정해 제1동포 사회를 끌어안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평화적인 상생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동포 사회 발전만 아니고 일본 지역 사회 발전도 공헌하고 기여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 어떻게 공생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자기 나라의 아이덴티티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같이 안심하고 평화적으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그 염원이거든요. 작년 10월 서울에서는 세계 각국의 재외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퍼져 살고 있는 재외 한국인 수는 750만여 명. 이들을 대표하는 70여 개국 한인회장단과 국내 체류 동포들이 모여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의 오용호 단장도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 동포사회 지도자들께서 한 곳에 모이셔가지고 지나간 100년의 동포사회를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맞아서 이 해외 동포들이 조국의 발전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인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지역의 현안 토론과 정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포 사회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재외 동포들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 살면서도 마음은 늘 한국을 향해 있는 재외 동포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도 뜨거웠습니다. 도저히 무리야 도 못해. 그래서 통일은 불가능해. 나가 소리 했더라. 이마 요거는 교도의 方に した方が 해는 지가 같다. 그것보다는 이 두 가지 공존이 더 맞지 않아. 두 개의 체제가 일단은 유지돼야 된다고 국내 교류를 하면서 육구리 천천히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죠. 만남의 시간은 짧았지만 재외 동포들은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안고 돈독히 유대 관계를 쌓았습니다. 정보도 교환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 또 교육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정보도 얻고 서로가 통화를 하면서도 지금 세계는 세계 글로벌 세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일생을 조국의 발전과 동포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 고 한녹춘 상임고문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차별받고 먹고 살기 힘든 때였지만 본국의 총영사관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
한녹춘 고문. 오사카의 심장부 미도스지 거리에 총영사관 건물을 짓기 위해 민단 소속 제1동포들이 1년간 모은 돈에 사비를 더해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1974년 고인과 동포 여러분께서 총영사관 건물을 지어 기증할 때 가지고 계셨던 뜨거운 마음을 새로 지을 청사에도 고스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 일본에 살면서도 일본 말을 유창하게 쓰지 않았고 묵묵히 동포 사회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앞장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고 한녹춘 고문. 제1동포 사회를 지탱해온 큰 나무이자 어른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의 오사카, 고베, 나라 등 긴키 지역의 제1동포 초등학생 자녀 80여 명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사카에 있는 공부학교부터 왔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육성을 하자고 해서 근데 이번에 그 국민학교 5,6생, 5년생, 6년생 그걸 데리고 이번에 왔죠. 제1동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캠프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교육,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 기본 소양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캠프에는 일본의 일반 공립과 사립, 민족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가를 했는데요. 드라마와 영화, K-POP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인 만큼 처음 와본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치어리더 팀인 슈팅스타의 멋진 춤 실력에 금세 빠져들었는데요. 이번엔 아이들이 직접 K-POP 춤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멋진 춤솜씨를 뽐내던 남학생이 무대로 올라갑니다. 신곡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음악 맞춰서 위에서 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껏 흥이 오른 학생이 귀엽게 춤솜씨를 발휘해보는데요. 지켜보던 아이들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거 BTS나 트와이스나 그런 거 막 하면 알려달라고 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저보다 잘 알아요. 무대 위에서 다 같이 신나게 춤추며 이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아이들이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살든 똑같습니다. 둘째 날 아침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강의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워봅니다. 조선의 전장수가 있었나? 시끌벅적했던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 동영상이 나오자 금세 화면으로 빠져듭니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자신이 생각하는 영웅에 대해 글을 써내려갑니다. 自分が思うヒーローは力強くて諦めずにやるって決めたことは何でも最後までやり通す人が
私が思うヒーローです。やはり韓国人だったらイースンシン将軍とセジョン大王とだと思います。ハングルを書けるようになってすごく嬉しいと思います。皆さんもハングルたくさん習って書くようになってください。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거북선을 접어보기로 하는데요. 어느새 멋진 거북선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将軍이 만든 거북선입니다. この船は世界で初めて鉄で作られた船です。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그 위인 같은 거는 소개를 크게 안 하고 이순신 장군님도 이순신이라고 이름은 살짝 나오고 거북선 소개를 많이 더 하는 거예요. 네. 오후에는 부산 시내 탐방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명물인 국제시장을 찾았는데요. 자기 조국이고 하니까 그 고향 냄새가 느껴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그것이 아이덴티가 키우고 있는데 제일 좋거든요. 고향 냄새, 또 자기 부모 냄새 그런 걸 느껴져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번엔 부산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용두산 공원을 찾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아이들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늠름한 위용에 아이들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이순신은 海を守って何回も日本軍を戦って勝ったけど最後の最後で亡くなっちゃって、それやのに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기 있는 이 두 분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아이들은 부산의 역사가 숨쉬는 부산포 계양가도 역사의 길을 따라 걸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조들의 거룩한 정신을 마음속 깊이 되새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이 아 이렇게 나라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는 그 느낌, 그 어느 정도 가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면 틀려요, 조금. 의식이 조금 바꿔져요. 오늘은 민단 오사카 지방본부 오용호 단장의 부모님 기일입니다. 제주의 전통적인 제사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졌는데요. 일본에는 아직도 제주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는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韓国の方がこれをずっときっちりされてるっていうところも、私も韓国人なんで、その文化をつないでいくという上では、なんでしょうね。 信仰心であったりとか、親の思いであっ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も含めた上で、やっ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を持ってます。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한국의 관혼 상제에 관한 책을 받았다는 아내는 누구보다 정성껏 제사 음식을 장만합니다. 친구들하고 갖다 주고 저기 제주도 갔. 친구들 갈 때 조금 부탁해가지고
오늘만큼은 고향과 부모님을 마음껏 그리워해 봅니다. 男の人の涙っていうのを初めて見たんです。私のこのソファー座っててここにあの膝の上にこういうふうにちょっとゴロッと寝てる時にね、主に母親に会いたい言ってね、お母さんがすっごく会いたい言ってね、その時にポトッとこう涙流れてきたのが膝の上に落ちたんですけど、それがもう火の玉のようにね、 ものすごく熱いね、涙を覚えてます、今でも。 지난해 11월 동오사카시에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국적 외국인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동오사카 국제교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特にあのアジアの国々を中心にして東大阪のこの地で交流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大変意義があるものと思ってます。 동오사카시에는 50여 개국 17,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세계 각국의 민속색이 넘치는 춤과 노래,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색다른 모양의 제주도 기름떡도 맛있게 익었습니다. 고향에서 제사, 우리 일본에 와서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때 그 기름떡을 만들어가지고 상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국의 정체성을 키우고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동아시아 국제교류 페스티벌. 오용호 단장은 축제의 특별 고문을 맡으며 어느 행사보다 애정을 갖고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문화 교류. 이것이 예, 다문화 공생 시대에 실현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발벗고 나서 뜨거운 조국애를 실천했던 제일 동포들. 몸은 일본에 있어도 정신은 항상 조국을 향했던 그들의 뜨거운 민족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